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제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 가진 비공개 사전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행정 예고했던 심사 지침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으로 축소하고 적용 범위는 시장 지위 남용 혐의로 좁혔습니다. 심사 지침 제정 논의 과정에서 함께 거론됐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하는 내용은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